모두가 잠이 든 깊은 밤. 한 수상한 사람이 이 집의 담을 은밀하게 넘고 있습니다. 너무도 간단하게 문을 여는데요. 혹시 도둑인 걸까요? 바로 그때. 집주인 아들과 한바탕 실랑이를 벌입니다. 그런데 아빠! 아빠라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빠! 아빠가 이 밤에 웬일이야? 여보, 내가 잘못했다. 여보,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여보. 도둑처럼 집에 들어와 아내에게 살려달라고 비는 남편. 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이 남자의 기막힌 속사정 지금 공개됩니다. 5년 전 직원들과 한창 회식 중인 춘배 씨. 부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부장님. 아이, 뭘 내가. 여러분들이 고생 많았지. 너무 고마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부장님. 꽃다발 준비했어요. 박수. 아유, 뭘 이렇게 이런 것까지. 고마워. 고마워. 그날이 바로 회사를 정년 퇴직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온 청춘을 바친 일터를 떠나야 한다니 얼마나 아쉽고 서운할까요. 저는 35년 동안 저와 결혼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정년 퇴직을 한 후에 부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기 한번 펴지 못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춘배 씨의 마음을 유일하게 북돋아주는 곳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본인이 회장을 맡고 있는 클라이밍 동호회였습니다. 회장이라고 하니 어디 솜씨 좀 볼까요? 아주 거침없이 암벽을 타는데요. 청춘이 따로 없네요. 회원들에게도 인기 만점인데요. 잠시 후 춘배 씨의 지시 아래 회원들의 훈련이 한창 펼쳐지고 있습니다. 첫 등반을 시작하는 신입 회원 희자 씨. 아, 어째 아슬아슬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순간 아, 떨어지는 희자 씨를 향해 몸을 황급히 날려온 춘배 씨. 가까스로 그녀를 구해내는군요. 괜찮아요? 네. 아유, 이제 큰일 날 뻔했네. 아유, 이제 어디 목 괜찮아요? 흔들어 봐요. 어떻게?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역시 회장님이시라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이 대단하세요. 멋지세요. 최고. 저 회장님, 네. 오늘 신입 회원 희자님 오셨는데 회식 한번 할까요? 그럴까요? 내가 오늘 쏘지. 좋습니다. 회장님. 정말 인기 좋은 회장님입니다. 그런데 춘배 씨. 걸려온 전화를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헐크라는 사람이 전화인데 아, 정말 쩔쩔맵니다. 대체 헐크가 누구길래 그런 겁니까? 자, 오늘 회식 취소해야 되겠는데. 왜? 급한 일이 좀 생겨가지고. 아. 다음에 내가 꼭 멋지게 한 턱 쏠게요. 아, 바쁜 일이신가 봐요. 네, 들어가세요. 진짜. 회식도 취소하고 황급히 뛰어가는 춘배 씨. 혹시 헐크를 만나러 가는 걸까요? 20분 내로 튀어와! 안 그러면 박살나는 줄 알아? 아, 그 헐크가 다름 아닌 부인 영란 씨였군요. 여보, 무슨 일인데? 그래. 합의서라뇨?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당신 잘난 동생이 이번엔 음주운전으로 합의금 600만 원이래. 뭐? 뭐? 준영이가? 어떻게 할 거야? 그게... 내 마사지샵이 니들 거니? 내가 당신 동생을 언제까지 수습해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동생 잘못 때문에 변명도 못하고 부인에게 허되게 당하는 춘배 씨.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보다 못한 아들이 나서는데요. 엄마 그만해! 뭘 그만해! 아빠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말로 하면 되지! 이건 좀 심하잖아! 그래, 늘 화내는 내가 다 잘못한 거지? 다 내가 잘못한 거야, 어? 아니, 엄마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이러면 씻고서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나 필요 없어! 당장 나가! 여보... 너도! 아빠! 나가 당장! 아, 여보... 아... 결국 아들과 쫓겨난 춘배 씨. 형, 미안해. 그러니까 앞으로 좀 잘해. 지난번에도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내 퇴직금 다 날렸잖아. 조만간 이 형사한테 쫓겨날지도 모르겠다. 아니, 저 그때는 내가 사업 좀 잘해보려고 그랬던 거고. 아이고, 근데 형수는 왜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형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아이고, 너 생각할 속도 열받네? 어? 작은아버지, 우리 아빠 진짜 짠해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정말 잘 좀 해주세요, 네? 아니, 그 말이 그렇다는 거지. 가장으로서 대접받지 못하는 신세 춘배 씨. 오늘따라 술이 참 씁니다. 몇 달 후 갑자기 아내의 피부관리샵을 찾은 춘배 씨. 여보. 어머. 우리 남편님 오셨네. 무슨 일이야? 너무 다정하시다. 부러워요. 영란 씨, 남들 앞이라고 남편 체면 세워주는 건가요? 저기요. 미스 김. 무슨 일인데 가게까지 온 거야? 갑자기 아내에게 선물을 건네는 춘배 씨. 네, 김상보.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아, 아니야. 클라이밍 하다가 당신 생각이 나서 사온 거야. 뭐? 당신 바쁘니까 나 먼저 집에 가 있을게. 그런데 영란 씨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혹시 남편의 낯선 행동이 의심스러웠던 걸까요? 그날 밤 남편이 자는 사이 조용히 들어오는 영란 씨. 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려는 거였군요. 비밀번호를 유추해서 눌러보지만은 모두 틀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만둘 영란 씨가 아니죠. 아주 기막힌 방법을 쓰는데요. 바로 남편의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여는 것인데 정말 손쉽게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풀렸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를 샅샅이 확인한 영란 씨. 그런데 희자 씨, 날씨 좋은 일요일에. 희자 씨, 날씨 좋은 일요일에 관악산에서 만나요. 아하, 춘배 씨, 어쩌려고 이런 문자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영란 씨, 깊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얼마 후 약속대로 등산 데이트를 하고 있는 춘배 씨.
그런데 상대는 다름 아닌 신입 회원 희자 씨였습니다. 아, 이쁘다. 어, 그래요? 아, 희자 씨는 언제 어디 봐도 이뻐 아주 좋겠어. 창피하게요. 아니야, 정말 아름답고. 준배 씨 20대 청춘의 시절로 돌아간 듯한데요. 먼저가 남편도 그랬는데 준배 씨도 참 자상하시네요. 희자 씨, 앞으로 내가 지켜줄게요. 지금 남편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고 내가 잘할게요. 정말요? 희자 씨.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서서히 다가오는데, 아, 준배 씨 누굴 봤길래 이렇게 놀란 겁니까? 준배 씨, 왜 그러세요? 바로 아내에게 불륜 현장을 들키고 만 것입니다. 여보, 여긴 어떻게? 여보요? 아주 꽃지랄들을 하고 있네. 둘이 로맨스 영화 찍어? 일로 와. 도망가! 어서 도망가! 도망을 가? 너 거기 안 서? 여보, 여보. 빨리 와.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내를 막아내는 준배 씨. 천신만고 끝에 희자 씨를 탈출시키는데요. 어째 깨름칙합니다.